아이고, 방송을 하시네. 아까 그 트름도 봐봐요. 이용하려면 우렁차게. 아, 다시 한 번만 물는데 정말 매운 걸 정말 잘 먹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진짜로. 어. 예, 예. 진짜로. 이거 너무 매워요, 아까 그거. 자, 이제 김동현 배명호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 네. 아, 이게 노래를 전혀. 아델의 Summer Like You란 노래가 있는데 이분이 유를 좋아하는구나. 유? 안 그랬죠? 유? Summer Like You. 자, 배명호 씨.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슬퍼서요. 무슨 뜻인가요? 아, 가사가요? 네. 그 아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 이야기. 예, 그 남자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슬픈. 지켜보면서. 아, 준비 많이 했네. 예, 그 정말 슬픈 노래예요. 김동현 씨 노래 못하나 봐요. 아니요. 왜? 아니, 노래방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앞에 색칠이 똑같이 될 때 부를 줄 알고 가사가 색칠이 없으면 당황스러워서 잘 못해요. 형님 때문에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한 2년 전에 알게 됐는데 하루에 30분씩 넘게 들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알아봤거든요. 네. 너무 노래가 좋아서 19랑 21이 두 개가 앨범이 나는데 다 자기 얘기고 그 뒤에 또 돈을 벌고 앨범을 내라고 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를 더 했는데 무슨 또 앨범을 내겠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내 노래가 아니다 그래서 안 낸 그거에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뭐 김동현 씨가 뭐 팝송도 잘 이렇게 부르지만 경기에서 이기면 세레머니로 춤을 추신다면서요. 동료들이 근데 제발 추지 말라고 하는 그 춤이 어떤 춤인가요? 도대체? 춤이 아니고 예전에 이기면은 이제 덤블링을 했어요. 아, 덤블링 한 적 있었어요. 나도 봤어. 네, 일본 시합에서. 네. 그건 진짜 하지 말라고. 네. 이겨서 멋있게 끝나는데 마지막에 막 팔다리 길고 흐물흐물한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맞지 오늘. 자, 무대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 댄스. 특히 오늘 두 분이 김동현 씨 세레머니 보고 신소율 씨를 유혹하는 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혼적인 댄스의 매력. 자, 무대 열어주세요.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뭐 네. 나름대로 선택을 받으려고 계속 긴장 상태로 계신 거죠 지금. 선택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선택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네. 김동현, 임영웅, 신소율 씨는 일어나 주시고요. 네. 두 분은 눈을 감아주시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분에게 포옹을 뒷포옹을 하시고 신소율의 종이 아니고 남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혹시나. 그럼 주성훈 씨까지 갑시다. 예. 자, 예. 신소율의 선택은 주성훈이냐, 김동현이냐, 배명훈이냐. 자, 본인의 스타일은 자, 안아주세요. 오! 김동현이야. 살아가겠어요.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명호 씨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저희가 반전 매력을 반전 매력. 보는 날이었는데 네. 오늘 주제랑 너무 잘 어울려. 그중에 베스트는 뭐예요? 반전 매력. 그랬어요? 진심이었죠요? 이런 일을 계속 이러다가 된통 당하지 마.